안녕하세요. 신디니트입니다. 뭐해요? 다섯 가지를 보여드릴게요. 저번에 올린 건데, 저번에는 이제 콘으로 보여드려서 색감이 좀 다르게 보였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볼로 감은 게더 이제 정확하게 보일 것 같아서 볼로 다시 보여드릴게요. 252번이고요. 이거는 초록색하고 청록색이 같이 들어가 있는 색입니다. 키드모어 종류인데 되게 부드러워요. 그리고 253번이고요. 이거는 이제 청바지 색상 있잖아요. 그거에 약간 회색도 들어가 있고, 심지가 이제 검정색, 가는 검정색 심지에 이제 여러 톤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 블루 계열하고 그레이 계열하고 같이 섞여 있는 것 같습니다. 얘는 다른 거에 비해서 되게 많이 가늘어요. 그래서 얘는 50g으로 했어도 길이 자체는 다른 거보다 훨씬 더 깁니다. 그리고 254번입니다. 요 색이 저번에는 잘안 보였던 것 같아요. 여기에는 알파카가 들어가 있어요. 이제 울하고 알파카가 같이 들어가 있는 실입니다. 그리고 255번입니다. 이거는 정말 이거하고 이거하고 같은 종류라고 했잖아요. 정말 부드럽습니다. 거의 자극이 없어요. 계속 만지고 싶은. 그리고 컬러감도 되게 멋있는 색감으로 나왔어요. 뭐 이태리 실이니까 색감은 뭐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은데 약간 와인색하고 살짝 갈색빛이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같은 종류. 얘를 이제 섞어서 뜬 실을 보여드릴 건데, 얘는 좀 밝은 색이잖아요? 근데 어쨌든 그레이가 살짝 들어갔기 때문에 좀 진한 색하고도 잘 어울립니다. 그리고 심지가 검정이 이렇게 꼬여 있어서, 여기저기 섞기 좋은 색상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너무 부드럽죠? 스와치 뜬 거를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250번의 회색하고 이거 하나 섞어서 뜬 거고 6mm로 떴습니다. 뭐 이거는 거의 무게감이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가벼운 옷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런 식 조합으로 하셔야 가볍게 옷을 뜨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안 입은 듯 솜털 같은. 얘는 그리고 실이 원체 부드럽기 때문에 스카프 같은 거 뜨셔도 돼요. 그 250번이나 요두 개나 유독 부드럽기 때문에 스카프 같은 거 뜨셔도 됩니다. 이렇게 약간 같이 뜨면 멜란지 타입으로 나와서 멋있죠. 그리고 250번의 회색 울 종류. 랑 같이 섞어서 떠도
예, 도톰하니 예쁩니다. 그리고 얘는 2027번 두볼하고 이거 뭐예요? 한 가닥하고 섞어서 뜬 거거든요. 6mm로 떴습니다. 요런 컬러감도 되게 예쁘죠. 그러니까 저 컬러가 256번이 좀 여기저기 섞기 좋을 거예요. 그러니까 핑크 계열하고도 잘 어울릴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라나울 2156번인가요? 라나울 블루진 색상. 하고 저거 하나 섞어서 떴는데 예, 요렇게 떠도 되게 예쁩니다. 그러니까 블루 계열하고도 잘 어울려요. 그리고 261번 같은 흰색 있잖아요. 흰색하고 뜨셔도 되게 멋스러울 거예요. 그래서 요 컬러는 그냥 여기저기 섞기 좋다는 거 보여드렸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